오늘 이슈는 성별 임금 격차, 보좌의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아쉽지만 안 좋은 쪽으로 1등하는 거 많죠. 그렇지만 OECD 발표 이래로 2000년부터 쭉 1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인데요.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는 34.6%로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이 65만 원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어제 서울시가 22개 기관 직원 2만여 명의 성별 임금 격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시행을 한 건데요. 19개 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는 대한민국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여성의 고용 비율 자체가 낮고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이 적어지고요. 남성은 교대 근무직을 많이 맡고 있고 평균 근속 연수가 여성보다 7.7년 더 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앞으로 여성의 채용 비율과 상위 직급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고용 중단 등 불이익이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의 현황과 그 원인을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성평등한 노동 환경이 만들어질 날이 오길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100만 장자라고 하면 엄청난 부자를 상상을 했잖아요. 근데 100만 달러 하면 우리 돈으로 약 1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가진 사람이면 부자로 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있으면 얼마나? 부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성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요, 자산이 39억 원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답을 했습니다. 39억 원이 어느 정도냐면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숨만 쉬고 78년을 일해야지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아끼기만 해서는 정말 어림도 없겠죠. 현실적으로 평생 모을 수 있는 돈은 얼마 정도일까요? 평균 7억 4천만 원이라고 답을 했다는데요.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 1위는 역시 예금 적금이었고요. 2위가 조금 의외인데 복권, 로또 구매였습니다. 근데 사실 로또 1등 당첨돼도 한 번으로는 부자가 못 돼요. 여러분 새해에는요 로또 두 번 당첨돼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